안녕하세요. 판례공 보호문장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15일 판례공보 임차권 등기와 상속 사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도는 별 4개 정도고요.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판례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1월 28일이었고요. 2015-59801 판결입니다. 이게 사건 번호를 보시면 대법원이 꽤나 오랫동안 고민했다고 보여집니다.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이 판례 요지를 반드시 직접 확인해 보시면 궁금증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당사자는 이 사건의 사건명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였고요. 당사자는 임차인이었습니다. 상고인이었고요. 피고는 임대인의 상속인들이었습니다. 결론은 파기환송됐다는 거죠. 그 1심, 항소심과 대법원의 결론이 바뀐 겁니다. 결국 상고인, 임차인이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를 보시면 원고는 망인과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기간 종료 후에 이제 임차권 등기를 마칩니다. 임차권 등기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이제 신청해가지고 그걸 받으면 임차인이 단독으로 할수 있는 임차권 등기입니다. 보증금 5천만 원이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임차권 등기 해놓은 상태에서 망인이 사망하게 됩니다. 사망하게 되고 그 사망 이후에 피고들이 이제 자녀들이었는데 건물에 상속 등기를 하게 된 거죠. 그 상태에서 이 건물이 1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격락이 됩니다. 물론 이제 원고는 아마 1순위 저당권 실행으로 아마 보증금 못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송을 제기를 했겠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임차권이 이제 임대차는 종료가 됐습니다. 기간 만료로 종료가 됐고 종료가 된 상태에서 종료 전에 이제 임차권 등기를 마친 거죠. 임차권 등기를 마쳐가지고 그 상태, 그러니까 임대차는 끝났고 임차권 등기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사망했을 경우에 이 채무자가 그러니까 이제 이그이이 등기 마친 상태에서 이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은 보증금 반환 채권 채무만 상속하느냐, 아니면 임대인의 지위까지 상속하느냐, 그러니까 승계하느냐,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두 개의 양자 차이는 결국 분할 채무로 볼 거냐, 불가물의 채무냐 볼 거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1심은 분할 채무로 봤지만, 그러니까 1심과 2심은 분할 채무로 봤지만, 대법원은 불가물 채무로 본 거죠. 뭐냐면 그 논리가 이겁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아서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한다.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받기 전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한다는 것이 임차권 등기의 효력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임차권 등기에 의해서 존속하는 동안에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채무만 승계하는 게 아니라 임대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는 거다. 고로 상속인들은 공동 임대인의 지위에 있게 되고 따라서 불가분의 그 보증금 반환 채무는 불가분 채무로서 공동하여 전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임대인의 지위가 상속된다는 거, 승계된다는 거,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그 상태에서 임대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사망을 해도 상속인들이 임대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는 거기 때문에 불가분 채무가 되고, 불가분 채무가 된다는 거는 상속인 아무에게나 다한 명만, 가장 재력이 있을 만한 사람, 한 명에 대해서만 금원을 청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고, 집행해서 받으면 그 상속인 내부에서의 분담 비용을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이런 임대인을 고정하게 되는 의미가 있고요. 따라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 임차권 등기가 어떤 효력을 갖고 어떤 의미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 판례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기억해 두셨다가 임대차 관계 종속 관련 될때 의뢰인들에게 임차권 등기를 하시는 게 좋고 그 하게 되면 어떠한 좋은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 판례를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날 오늘 설명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